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씨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유행한 키라키라 메이크업을 가져왔는데요. 눈밑이나 볼에 반짝이는 글리터로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이에요. 일본에선 유원지에 놀러갈 때 메이크업으로 유명하죠? 요즘 한국에서도 아이돌이 포인트로 글리터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발라 가볍고 보송한 피부 표현을 해볼게요. 브러쉬로 얇게 펴준 뒤 두들겨서 밀착력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팔레트의 컨실러로 눈밑 다크서클과 코옆 붉은기를 가려줬어요. 팩트로 가볍게 눌러 피부 화장을 고정시켜줄게요. 눈썹은 원래 눈썹 모양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자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거꾸로 빗어 색을 입히고 원래 방향으로 정리해주세요. 코랄핑크 섀도우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음영 섀도우로 언더 삼각존에만 깊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뷰러와 부분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을 꼼꼼히 찝어주세요. 아이라인은 레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눈화장에 좀 더 붉은 느낌을 줄게요. 점막을 채워주고 꼬리를 살짝 빼준 뒤 브러쉬로 라인을 정리해주세요. 픽서로 속눈썹을 확실히 고정한 뒤 마스카라로 꼼꼼히 컬링해줄게요. 오렌지 컬러의 눈물 라이너로 눈 꼬리 쪽과 애교살을 발라주세요. 연보라색 펄 섀도우를 눈 중앙에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발라 눈을 감을 때마다 오묘하게 빛나도록 연출했어요. 베이스로 발랐던 섀도우를 볼에 여러 번 발라 전체적으로 통일돼 보이도록 해주세요. 발랄하고 상큼해 보이도록 볼 위쪽으로 발라줄게요. 자연스러운 발색의 핑크색 틴트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촉촉한 립글로즈를 덧발라줄게요. 화려한 느낌을 위해 쉐딩을 생략하고 가볍게 하이라이터를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속눈썹풀을 사용해 볼 위쪽에 글리터를 붙여주며 완성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